자, 인성이 꼬무니는 오늘 키워드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라는 우리 옛 동요 귀여운 키워드로 주셨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 키워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섹터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예,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햇빛이 네. 아주 강하더라고요. 햇빛은 강한데 시장은 별로 재미는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래알 반짝이듯이 나타난 게 오늘 화장품주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반짝였다고 추천할 수는 없는데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일단은 업종을 화장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일단 그 중국의 그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빠르게는 3월부터 늦어도 4월부터 했는데 지금 뭐 5월이 중순이 지났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화장품, 뭐 여행 관련, 카지노, 뭐 콘텐츠, 게임 이런 게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또 일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죠.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어그러졌는데 이제 갑자기 또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중국 관계가 또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갖고 리오프닝이 대부분 중국과 연계돼 있는데 거기서 재미를 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쯤 수혜를 받겠나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어제 재료가 다 튀어나왔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중국 현지 화장품 규제기관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마 방문을 해서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 쪽에서는 수출에 대한 화장품 수출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화장품주의 실적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데 그게 실제로 현실 가능화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반짝하고 눈에 띄는 업종 섹터가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앞서서 뭐 종목들의 상승률 보셨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인성희 고문님은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하고 계실까요?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제일 관심 있게 하셔야 된 게 우리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하고 네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예요. 근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좀 계속 갈 수 있 오전엔 갈 수 있겠는데 지속성이 어느 정도 가면 차익 매물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 쌓인 물량들이 많아요. 이거 이걸 소화해내야 되는데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다고 바로 소화해내지 않고 장중에 치고받는 매매가 수량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갖고 차선책으로 오늘 종목 선정한 건 본느라는 종목이에요. 본느는 작은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450억에 불과한 조그마한 회사. 가격 자체도 지금 1,500원대지요. 근데 이게 액면가가 이제 500원이 아니라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비교해 보시면은 뭐 본느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대인데 실적은 본느가 아니라 그 선진 비트사에서 차이가 없는데 실적은 선진 쪽이 조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그 차선으로 이제 본느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거래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거래가 없다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거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관련 있는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가 ODM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문자 생산 OEM이 아니라 네. 제조자가 오더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회사 디벨롭부터하고 디자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아무래도 OEM이 아니라 ODM이라면 자기 개발 기술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형으로 그 해에 어떤 그 유행이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거든요. 그 코스맥스
그 큰 회사를 제외한 ODM 회사의 대표적인 건 바로 본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제조자 중심으로 이 회사가 그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실적이 그래서 그런지 그 화장품 회사가 실적이 다 안 좋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네. 이 회사만 유독 흑자로 돌아섰어요.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3분기, 4분기 흑자로 돌아지면서 그 전에 10억 적자를 지난해 17억 흑자로 돌려세웠어요. 아무래도 OEM 회사가 아닌 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실적이 올해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이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윗꼬리를 밟고 꼬리를 안 달고 거의 상한가까지 직전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이제 본느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비슷하게 움직이다 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내일 되면은 또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돼서, 목표가는 한 이 그 전 고점 부근 한 2,200원대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느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본느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면서 조금 내려오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라는 키워드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 드렸죠. 김태성 이사님께도 공유를 해 드렸는데, 자,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장 후반부까지 강한 이 화장품주들의 특징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잉그루드랩도 그렇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의 많은 쪽이 이 해외 글로벌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 하면 그동안은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따라붙었지만 네.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쪽은 중국보다는 미국 혹은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오는 쪽부터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매출이 많은 쪽보다는 다른 나라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리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출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 장 중후반부에 계속해서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주들은 오늘 강하게 지금 마감되고 있는 새 기업으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양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매출 판매량이 분기별로 지금 계속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높여잡을 수 있는 요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도 동남아시아 쪽이지만 미국 쪽에서의 지금 매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이 매출 판매고가 턴 어라운드가 되기 직전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은 뭐 마련되어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금은 낮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22,550원 혹은 21,000원 이 매수 밴드에서 한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대신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1차 저는 목표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2만 5천 대에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붙어주면 저는 충분히 2만 8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